유산균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친절한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여기 딱딱한 돌사탕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롤린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각설탕은 일반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물통들은 위산, 담즙산 등이 가득한 우리 몸속의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물통에다가 우리 몸속에 프롤린 유산균과 일반 유산균을 각각 넣고요. 네. 위나 장은 연동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동 운동을 하듯이 이 물통을 10초간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물이로 보여요. 달라요 지금 벌써. 물 다. 예. 형체가 네. 거의 없어지고. 네. 자 이렇게 흔든 후에 몸속의 유산균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면 네. 일반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과 같은 각종 소화효소의 공격으로 모두 사멸해버렸죠. 장까지 네. 갈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반면에 강력한 힘을 가진 프롤린 유산균은 네. 소화효소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린 유산균은 그야말로 헐크네. 완전 헐크.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다 싸워서 이기는 네. 네. 와, 강력한 존재네요. 네. 위산이나 담즙과 같은 소화효소에 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네, 네, 그렇습니다. 위산이나 담즙산에서 살아남는 생존율이 높았는데요. 네, 네. 실험 결과 위산에서는 최대 2배, 담즙산에서는 무려 4배가량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네.